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 신동보 제독의 그 실전 이야기, 또 신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잘 지냈습니까? 오늘이 지금 그날이죠. 저 제4회 서해 예, 서해 수호의 날. 그 서해 수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그 재정을 했는데 올해가 보니까 사회인데 4회째가 그게 서해에서 그 굉장히 교전이 많았잖아요. 그 제1연 천안함 대천 폭침, 대천함 천안함 대청 폭침, 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예, 또뭐 연평도 폭격 등등이 계속 많은데 예, 이거를 다 나눠서 이제 아, 기념을 하려 보니까 예. 행사 효율 문제도 있고요. 국민들이 좀 피로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행사를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로 행사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만드는 거죠. 기념일로 만든 기념일. 거죠. 예. 지금 그래서 50 오늘 올해가 이제 네 번째 행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를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넷째 주 넷째 주 금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55명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이, 대한의 자녀들이 목숨 걸고서 서해를 지켰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다듬어 좀 오늘 하루는 저녁에 술도 좀 가족들하고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기 참석 안 하고 어제 또 지방에 다른 행사를 갔더라고요. 도대체 그뭐 그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또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지만은,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반 그뭐 무슨 기념은 대구에 사는 노보트 무슨 근데 박람회가 그게 사실은 저희 국가가 특히 대통령이 또 국군 통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일의 선후가 있어요. 경우는 대통령이 참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왜 주한미군 사령관도 참가를 했는데, 작년에도 참가했고 올해도 참가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계속 연달아서 지금 펑크 내고 하는 건 상당히 대통령도 심각한. 참가 안 하고 각 정당 있잖아요. 그럼 정당이라는 거는 각그 정당의 그걸 대표하는 저그 단체인데 정당 대표도 그 참석을 대부분 안 했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참가했다는 뉴스가 너무 좀참 안타깝고 서글픈 그런 현상으로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군을 불편해하고 있다 이런 신문 사설도 나왔고, 또 우리 국방부 장관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이 불미스러운 충돌이었다. 이게 좀 해군 저 공군사관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참. 그게 국방부 장관이 그한 발언은 저도 평생 군에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 그 불미스럽다는 게 뭡니까? 그게 아주 그냥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충돌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주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그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남북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남쪽에도 책임 있고 북쪽에도 책임 있다 이런 양변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거 북한에 계획적인 그 도발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죠? 그 일어난 그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전에도 우발적 충돌이라고 이야기도 했다고요. 우발적. 아, 그러니까 국회 김성찬 국회의원 있죠. 그분이 대외정부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기를 우발적 충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성찬 국회의원이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우발적 충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니, 지금 저 천안함이 그럼 우발적으로 생긴 거냐? 북한이 잠수정이 며칠 전에 출항해가지고 비파고에서 말이죠. 총을 해가지고 은밀 침투해가지고 거리를 쏘고 격침시키고 도망갔는데 그게 우발적,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 그리고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모든 서해에서 일어난 게
전부 계획적인 도발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임팽도 포격 예. 도발 포함해서. 근데 그 우발적이란 말이 국방부 장관 입에서 어떻게 넣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선서지 이 말을 또 넣은 거. 이번에 백승주 예.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에 이렇게 과정이 넣은 거야. 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념적인 것 때문에 왜냐면 대한민국 소예배 장성단이 누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 그의 소요날의 그 연천안한 비객을 그런데 예. 추가해가지고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이 예. 9.19 남북군사 합의 있잖아요. 예.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거 성명을 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방부 장관이요? 장관이. 그러니까 와. 예비역 장성 전체를 750명이 넘는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을 완전히 모욕한 거죠. 아니 네. 저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군 저기 사관학교 출신 아닙니까? 공군 사관학교. 예. 아 그러면 선배들을 다 그냥 그 완전히 뭐 저 핫바지 저고리로 그 본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예, 진짜로 정신, 이거 사실은 정신이 오락. 예, 오늘 뭐 대수장에서 예. 그 아니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사실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국방부 장관을 예. 명예훼손으로 이거 고소를 해야 될 사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그 제가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수장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면은 이게 언론이 확 또 터지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이 정신없는 사람 이런 사람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안심. 최소한 예. 이 발언에 대해서는요. 예. 왜 대수장을 지목해가지고 발언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명예훼손이죠. 예. 대한민국 소예배역 장성단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공식적 사과하고 이거는 하고, 예. 그다음에 가장 그간 거는 이런 장관은 물러나야 돼요. 그죠. 예. 왜냐면 이게 군을 군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국방부 장관이 예, 예. 통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질이 없어요. 어떻게 예, 이런 장관이 군을 지휘합니까? 그죠. 네. 이거는 국민 여러분,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모욕한 뭐 그런 걸 내가지고 집단으로 고소를 그리고 고발을 하죠. 희생된 장병들이 55명이잖아요. 예, 예. 이러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46명이 예, 전사됐고요. 예. 그 구조 과정에서 또 한주호 전위가 예, 예, 예. 또 전사하고 예. 그다음에 여행도 폭격 도발로 인해서 해병대 대원 두 명 병사 두 명이 예, 예. 또 전사를 하고 예. 말이죠. 그다음에 그 앞에 제2연평해전 때 예. 2002년이죠. 6명이 참수리 357 그죠. 객침대면서 기습돼 가지고 예. 6명이 또 전사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 다 합친 게 55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 호국 영웅들을 예. 호국 영웅을 모욕한 거예요. 나라 지키다가 예. 북한의 계획적 도발에 의해서 예. 전사한 호국 영웅들을 완전히 이거는 이제 명예를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유족들 있죠. 유가족. 예, 예. 유가족 명예를 또 짓밟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예. 집단 소송을 해서라도 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법적 책임 물리고 이거 옷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을 만만하게 안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국방장관인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국방장관. 아, 군이 뭐로 잠재합니까? 군이 명예. 예. 어? 명예를 위해서 사기 예. 이거를 위해서 자기 그냥 목숨까지 내놓는 집단이에요. 예, 근데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킨 명예를 지킨 사람을 그 명예를 국방부 장관이 지켜야 될 사람이 예. 완전히 뭉개버렸단 말이야.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정경두 국방장관도 북한의 에이전트 모양이죠. 그이 사람 하는 말은 말하는 예. 본세를 보니까 국방 북한 에이전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석유 끊기면 북한이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미국에서 석유부터 해가지고 해상 봉쇄를 들어갔는데 이 지금 미국의 밀수 잡는 베테랑 해안 경비대 예. 미국의 코스트가드 함정이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지금 직접 북한 선박에 대한 그런 봉쇄 작전에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건 한국 해경에 맡겨야 되는데 해경 빼고 한국 해경 빼고 미국이 직접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이게 아주 전례가 없는 일인데. 예. 그 코스트 카드 있잖아요. 예, 해양 예, 경비대 예. 성격을 잘 아셔야 돼. 예. 예? 제가 저 미국 국방대학원 다닐 때 예, 예. 1999년 2000년요. 그 해양 경비대 그 저 대장이 예. 해군 계급장으로 포스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미국 해양 경비대는 예. 우리나라 지금 해양 경찰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예. 해양 경찰이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 우리는 정무적
이런 그 핵행위라고 예. 어? 경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주 기능이. 그런데 예. 미국은 군사형 핵행위예요. 아, 군사형. 군사형. 그러니까 뭐냐면은 군조직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제복도 그 해군하고 그 구분이 안 돼. 예. 그리고 계급 체계도 똑같아요. 예. 군계급 그대로 쓴다니까. 예. 그리고 소속이 미국이 육해공 해병대 있죠. 예. 거기에 대한경비대가 있다. 5군 아, 체제예요. 5군 체제. 예.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그 우주군. 예. 하면 육군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우주군은 뭐 저기 공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러한 그 군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군인데 해양경비대의 주 임무는 예. 연안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홈랜드 디펜스. 그러니까 미 본토 방어를 해양경비대가 해요. 동서해안에. 예. 예. 그러니까 미 해군은 동서해안 그 경비를 안 해요. 원거리 작전. 원해 작전만 하지. 해양경비대가 예.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주 임무가 미 본토 방어를 하는 미 해양경비대 예. 주력 함정이 예. 우리나라 증계된 거예요. 이거 예.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건 이거 이례적인 일이라니까요. 예. 그럼 왜 이거 오느냐. 이거 예. 잘 봐야 돼. 예. 다 틀어막겠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번 그 예측을 한 게 있는데 예. 경제봉쇄 그 제재를 해가지고 예. 북한이 그래도 핵을 안 내린다면 해상봉쇄를 들어간다 나 이렇게 봤거든요. 예. 준 해상봉쇄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예. 완전 틀어막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공해상에서 뭐 석유 뭐 불복 한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석탄도 그랬고 예. 다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 완전히 봉쇄까지 끝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의 그 미중 저 무역정상 무역 분쟁 관련 정상회담 뭘 6월 달로 미루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6월 달까지 미룬다면은 소위 말해서 6월 달까지 중국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예. 이제 그때까지 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예. 그 제재 있잖아요. 예예. 거기에서 구멍을 내지 말아 이거지. 예예. 중국이 헛된 짓 하면은 예.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중국이. 예예. 예. 유예기간을 더 늘린 거죠. 유예기간을 더 늘린 거죠. 지난번에 연말에 그 3개월 늘려가지고 3월 말에 끝나잖아요. 예, 예. 예? 예. 이달 말에 끝난다고. 그걸 더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너 계속 지켜볼 테니까 예, 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위반해서 예, 예. 엉뚱하게 지원할 생각하지 마라. 하면은 완전히 너거를 그냥 그 관세를 때려가지고. 예, 예. 손보겠다.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상반기만 그 해도 중국이 기업이 날아간 게 뭐 504만 개라고 뭐 하반기까지 하면 거의 한 1000만 개 이상 날아가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무슨 또 이야기가 나오면 위성으로 이렇게 쓱 서치를 하니까 중국의 도시가 천 개가 사라졌다. 불빛이 꺼졌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상업이고 뭐고 다 마비가 되니까 불빛이 꺼지니까는 위성에 안 잡힌다는 거 도시 천 개가. 아, 그러니까 제가 예. 여기 방송에서 한 몇 개월 전에 예. 그런 방송했잖아요. 예.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 예. 그 방송한 지 한 4만 명이 그 보시고 봤더라고. 예. 그거는 예. 굉장히 좀 많이 조회수를 했던데 예. 지금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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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기업체도 많이 철수한다고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기업체. 예, 기업체 다 철수해야지. 뭐 롯데도 예. 뭐. 삽 쳤고 철수하는 게 많고. 아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게 나오는 게 지금 한국에서 이제 중국 붕괴한다는 경제가 폭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중국에서 한국의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을 못 하도록 차단을 했대요. 왜냐면 한국에서 나온 기사가 중국 쪽으로 자꾸 퍼지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또 이 기능이 있는 게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니까 중국의 사이버 전사들도 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네이버 댓글이나 이 댓글 공작하는 애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 댓글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드루킹도 뭐 공작 못하지 걸려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자연스럽게 지금 중국에서도 이 네이버 차단하니까 중국의 사이버 팀도 한국을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여론 지형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좋은 현상이네. 좋은 현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대수장 관련해서 이렇게 뭐 성명서가 있으십니까? 예예. 예, 아 그러면 성명서는 제가 요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울 테니까. 예예. 예. 그 저기 아 여기서 좀 소개해 드릴까요? 예 여기서 이게 오늘 10시에 9시 한 반경에 예. 이 성명서 확진이 돼가지고 예예예. 예, 예. 언론사 뭐 등등에 저 된 걸 알고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자리를 빠지겠습니다. 그 요 가운데 오셔가지고
가운데서 이렇게 아, 예. 예, 읽어 주십시오. 예. 천안함은 대한민국 안보의 비극적 현 주소다. 천안함 피격 사건 9주년에 저함한 대한민국 수호 예백 장성단 성명서. 9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제 백령도 인근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북한 잠수정의 야간 기습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 나 바닷속으로 사라졌던 천안함은 대한민국 안보의 현 주소이며 46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경종이다. 서해 수호의 날은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에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피격을 비롯 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로 규정하여 북한의 계획적 도발에 의해 침몰되면서 토해낸 천안함 전우들의 피 맺힌 절규와 교훈을 망각하고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되게 하였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대하여 예비역들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소장의 구국활동과 750여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장성 회원들을 모욕하였다. 특히 천안함은 6.25 전쟁 이후 우리군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이었던 북한의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도발 집단에 대한 응징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군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과연 60만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소장은 적에 대해 무지하고 나태한 현 정부의 처절한 반성과 함께 안보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장 평화와 비핵화 사격이 밝혀진 이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원천 무효이므로 이를 즉각 폐기하라. 이제 천안함 폭침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왜곡하고 대소장을 무죄하고 이념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폄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으로 인식하여 북한의 사과도 필요 없다는 망언으로 희생 장병과 국군을 모욕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김정은 집단의 볼모처럼 국민과 동맹을 속이고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책임자를 적격 교체함은 물론 굴종적 대북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여 한미동맹을 이간질해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간의 망발을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 문정권은 비핵화 사기 위장 평화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을 온 국민이 추모하는 수호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참하고 북한 헬기 마리논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유령탑 제막식에도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된 국군 장병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답하고 국군 통솔군자로서 헌법이 정한 책무 수행에 충실하라. 2019년 3월 22일 새 수호의 날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방송 저기 널리 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주변에 SNS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퍼뜨려 주시고 우리가 이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정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꼴딱순 넘어가니까 시간을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남북한 예. 문명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문명 공동체인 남북한 소위 공조 정권이 예. 같이 공멸하는 지금 상황으로 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 예. 문재인 정권이 아주 비참하게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